쉽게 찜이라 해도 되건만 왜 굳이 주스라고 표기하게 된 것일까? 예, 손님들한테 기억에 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갈비 주스라고 줬습니다. 중국 발음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잠깐! 기억하십니까? 밥 한 개 10원 메뉴가 있었다! 있다 없다 추적 결과 한 교민 식당에서 한국식 표기법을 그대로 살려 만든 재치 만점 메뉴판으로 밝혀졌는데 갈비 주스 또한 재미난 헌터 발음을 살려 만든 중국식 요리의 이름이었던 것. 각종 채소를 볶아 만든 중식 소스를 한국인이 즐겨 먹는 갈비찜의 전문. 이것이 바로 한국 퓨전 메뉴 갈비 주스. 독특한 이름 탓에 착각하는 손님들도 적지 않다. 갈비 주스 맞습니다. 이게 갈비 주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 드셨거든요. 이거는 맛있는 거 시켰는데요. 갈비 주스라고 해갖고 여태 주스인 줄 알고 거기를 갈았나? 그런 거 있었는데. 주스는 주스인데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갈비 주스. 주스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국이었어. 그 맛은? 갈비는 갈비인데 국수같이 마셔야 되나? 먹어보니까 진짜 주스같이 상큼하고 부드럽네요. 이 사람이 바로 무대의 갈비 주스를 탄생시킨 장본인. 중식의 한식을 접목, 이른바 퓨전 메뉴를 탄생시키는데 평소 남다른 일가견이 있단다. 세 가지 골라 먹는 맛이 있다. 딸기, 녹차, 오렌지, 삼색, 새우. 중식 특유의 느끼함은 줄이고 튀김의 바삭함은 살렸다는 황룡치킨. 이것이 다가 아니다. 누룽지와 호박의 색다른 만남. 호박 누룽지 탕수육. 다양한 연구 끝에 갈비 역시 중국식 씹요리와 접목하는 데 성공! 저희 식당 하루 24시간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이거든. 중국에서 먹었던 갈비 요리보다 한국식 갈비 조수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특별한 이름 하나로 눈과 입이 즐거운 음식이 있다. 지금은 이따 없다 표 갈비 주스. 마시는 말도 안 돼. 갈비 주스를 마시는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따 없다 표 갈비 주스를 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니 프로그램 뭐 이래. 근데 제가 보기에 하얗게 있는 게 식혜처럼 보이지만 이게 차가워져서 아마 지방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김종민 씨. 네. 고기 다진 것 같아요. 김종민 씨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야, 술 털어넣어. 커피 우유. 좋아요? 자, 아니. 일단 드셔보세요. 예, 예. 그래. 말이 없어졌어. 오, 고기와 사과의 궁합. 김구라 씨. 오. 맛없어요. 이기찬 씨. 냉면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넣은 거 같기도 하고. 되게 느끼하네. 네, 느끼해요. 아, 좀 느끼하네요. 육수의 맛이 나기도 하는데 짜고 이상하네요, 참. 오죽하면 어떤 분이 차라리 연탄가스를 마시겠다고. 네로라 하는 액션 영화에는 꼭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펼치는 숨막히는 추격신. 고성능 자동차들의 무한질주는 보는 이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어왔다. 그런데 고속도로 안 경찰차가 쫓아가는 경찰선. 뭐야? 자, 자전거. 무서운 속도로 자동차와 추격신을 벌이는 자전거. 심지어 앞서가는 차를 추월해가는 모습. 방공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놀라운 광경은 정말 실제 상황인 것일까? 과연 자전거가 멈췄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없다?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가 있다? 없다? 없다. 아, 나 있다. 있다인데 있다 이랬어. 예. 강심장만 도전하라.
오감을 조리는 절대 미우기는 때우와 장수를 가리지 않는다. 이들의 수비 없는 페달 밟기에 놀란 심장이 흔들려 아닐까. 이런 별난 제주의 자전거 속에서 절대의 지존이 탄생했으니 바로 상식을 깨는 추격신 자동차보다 빨리 가는 쪽에 정말 자전거? 심지어 앞서가는 자동차를 추월 여유히 도망을 가는 모습 과연 자동차보다 빠른 자전거가 있을까? 와 잠깐만 진짜 빨라 전동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처럼 그렇게 연결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보기에는 분명 합성한 것 같아요. 웬만큼 타는 사람이면 진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느리게 타는 저는 못 알아. 전 자동차가 왜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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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있다! 없다! 왜요? 자전거니까! 온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기는 레이저 스포츠 자전거. 과연 이 중에 자동차보다 빠른 녀석이 있을까? 그때! 바람처럼 지나간 차가 페달을 밟긴 하는데 이것도 자전거? 이게 무슨 자전거예요? 리컨번트라고요? 예. 누워서 타는 자전거. 아, 누워서 타는 자전거? 예. 누워 타는 자전거 리컨번트. 바퀴는 두 개에서 세 개까지 가능. 거의 누운 듯한 자세로 페달을 밟는 게 특징이라는데. 불편하지 않죠? 편해요. 훨씬 편하고 빠릅니다.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속도가? 내리막길에서 100km 나와요. 오, 진짜? 와, 네. 우와, 이 자전거가 시속 100km가 나온다? 누워 타는 자세 때문에 페달을 밟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그렇게 빠를 수 있을지 일반 자전거와 비교 실시! 출발은 비슷했다.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일반 자전거가 훨씬 앞서가는 누워 타는 자전거. 그 속도는 시속 51km. 일반 자전거보다 훨씬 빠르다. 차이가 났다 보니까 일반 자전거보다 공기저항이 적어서 힘이 손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데 좀 더 유리.